어떤 소식을 해주세요. 요즘에 또 날이 많이 쌀쌀해져서 입술도 잘 트고 건조하고 그러니까 많이 바르고 촉촉한 입술을 유지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립밤도 준비했습니다. 들어있는데 이쁘죠? 반응이 조금 맞아요. 그래서 저희 노벤버 친구랑 막 다 있어요. 스노우맨이랑 이렇게 다이어리 꾸미세요. 죄송해요. 남자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다이어리 꾸미시죠? 다이어리 꾸미시잖아요. 다이어리 꾸미세요. 핸드폰 핸드폰도 꾸미시고 네. 잘 쓰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 빌리한테 궁금한 점 이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윤이한테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3, 2, 1 고! 아, 너무 시윤이 상처 받는다. 이제 진거 받는다. 이제 인프피 울어. 시윤이 온다. 질문해. 어디 네. 계셨어 이쪽에. 아, 사라졌어. 갈색 꽃이 입으셨네. 지츠버 아, 여기 거기도 이게 처음으로 없지. 뭔데 이상 시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의상 뭐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의상 이번 대행 활동 중에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저는 너무 어렵다. 이번에 의상 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뻐. 그래서 너무 어려운데 쇼케이스 날 입었다. 귀엽고? 브라운. 네. 팬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거라고요. 빌리번트 물어봐도 뭔가 탐정 같다고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복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잘 감사합니다. 아까 네, 저기 보셨던 그 네. 아 슬립백 연습한 적 있는지. 연습한 적 있는지요? 우리 연습 안 한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저희 다 해봤어요. 솔직히 한 명씩. 저희 진짜. 아니 제가. 대박이었어요. 저 진짜 엄청 열심히 했고 진짜 다닐 때마다 계속 이렇게 다녔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다. 아니 제가 쇼케이스 날도 저 그거 리허설 하기 전에 연습하다가 체키한테 혼났어요. 집중하라고. 아니 쇼니 진짜 웃긴 게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작했죠.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아니 집중하라고. 아니 연습할 때 진짜 웃겼어요. 다 같이 이제 안무실에 모여있는데 갑자기 언니가 시작으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다 같이 다 못해 다. 네, 주의했는데 결국 같이 하고 이제 진짜 연습도 네. 좋아요. 현이한테 질문 가볼게요. 질문해주세요. 3, 2, 1 고! 여기 생각해놓은 엔딩 포즈. 생각해놓은 엔딩 포즈는 사실 없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볼까요? 해봤는데 마지막 셀 빌리브 사랑해 하트 뿅뿅. 마음이 콕 터지세요 진씨. 아니면 그거 해주면 돼요? 이제 말로 이렇게 양양이 요즘에 우리 사이에서 유행이니까 양양 그치? 맞아요 저희가 양양이 유행어거든요. 말 끝에 양양 붙이는 게 빌리브 사랑해 냥냥.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도 귀여워.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우리 샨씨한테 지금 이번에 직접 만든 제스처 있나요? 여기에 주의 실제 아는 그 시간을 제가 역시 만들어봤습니다. 좋은데 역시 싫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싫지 않죠? 네, 싫지 않아. 감사해요. 이쁘다 생각하세요. 엄청 많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도 많이 하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너무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카드라. 그럼 우리 갈토끼 동규에게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와! 그러면 처음으로 들어주세요. 어떤 노래 듣는지 잘 때. 잘 때.
연습할 때 어떤 노래 듣는지. 근데 제가 소리에 민감해요.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들었었던 거는 그 뭐지? 그거 재즈송인데 그 아 제가 마블에서 거의 해드릴게요. 제목이 생각 안 나네요. 마블에서 말해드릴게요. 궁금하다. 네, 진짜 그거는 한 시간 반복으로 내가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언니 그런 일이 그럴 일 진짜 없거든요. 안정적인가 봐요, 되게 노래가. 좋았어. 해서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가위바위보 해보? 가위바위보. 좋아요. 가위바위보. 저한테 이긴 사람. 500번이요? 500번 한 거? 녹음? 맞아, 맞아. 500번은, 아니, 50번을 했는데. 맞아요. 500번이랑 깜짝 놀랐어. 500번을 언제 말했는데. 아, 50번. 비하인드 제가 네임 파트를 진짜 50번 이상 했는데. 진짜 짧게도 해보고, 짧게도 해보고, 진짜 편하게도 하고 해보고, 진짜 다양하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50분 이상 넘어가지고 이제 비하인드를 풀었는데 뭔가 땡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땡 이렇게 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열심히 했다 이 비하인드였습니다. 네. 야, 약간 귀여운 버전 멋있게 땡 보여주세요. 귀여운 버전 땡? 네. 아 땡! 아기인 줄 알았어요. 아기예요? 아기인 줄 알았어요? 네. 아기 토끼. 아기 아닙니다. 아기 토끼다요? 아기 토끼 쭈짱. 아기 토끼 쭈짱이니까. 어른 토끼예요? 어른 토끼인가? 아기 토끼로 갈게요. 네, 아기 토끼. 아기 토끼.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네, 세 명 이상 대기고. 시윤씨래요, 시윤씨. 죄송해요. 시윤씨라고? 시윤씨. 시윤씨래요. 해피 월드입니다. 아, 지금? 역시 네, 이어졌어. 네. 사람 언니한테 질문. 네, 구강아 무조건 들어. 하나, 둘, 셋, 고! 와, 진짜 너무한다. 해서. 진짜 너무해. 라미짱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아니, 손쪽에 밀린 거 많아서. 하고 싶을 거야. 질문이 하고 싶을 거야. 질문이 없어? 사진 찍느라 바쁠 수도 있어. 오케이. 그쵸. 그리고 머리 색 뭐야? 다음에 하고 싶은 머리색. 저 개인적으로 브릿지 머리도 해보고 싶고. 오. 좀 약간 생이말 보아 선배님. 그런 브릿지 있잖아요.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근데 항상 얘기하거든요. 보아 선배님 그 인스타에 맞아요. 진짜 너무 예쁘고. 맞아요. 너무 해보고 싶습니다. 아, 다음에 해보겠어요. 네? 다음에?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아,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오, 오케이. 네. 진짜 잠시만. 잘 했지. 너무 잘. 아, 잘 찍었잖아요. 얼마나 저, 연습했는데 언니들. 아니, 제가 그 하고 싶은 말 있는데 제가 연습실에 혼자 있을 때 네. 혼자 연습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하면서 웃긴 거예요. 연습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했다고 말했는데 현이도 주방에서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아 네 저는 언제 거실 주방에서 슬링백 챌린지 연습을 했고 언니는 연습실에 가서 혼자 했대요. 그래서 아 다들 각자의 장소에서 열심히 연습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 마지막에 들어가서. 저도. 네. 맞아요. 머리까지 쳤다고요. 귀여웠어요. 즐기면 잘한 거죠, 그렇죠? 맞아. 즐겼어요. 네. 최고. 잘했어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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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막둥이 루나한테 한번 가볼까요, 그럼? 잘 생각해놨죠? 하나, 둘, 셋. 뿅. 아이, 귀여워. 저기 루나 계속 계시는 거. 빨리 드실게. 어떡해. 뽀삐뽀삐뽀삐. 맨날 찍다가. 우리 안 풀고 있는 것뿐 저희 진짜 많이 찍어요. 100개 찍었어요. 제가 진짜 많이 찍어줬는데. 많이 찍죠? 네. 이게 제 갤러리에 진짜 많은데. 현현이가 진짜 많이 찍었어요. 잘 찍거든요. 제가 뽀삐 박태기 시작해. 공개할 수 있으면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고. 공개할 수 있나? 있는 게 있으면. 있는 게 있으면. 네. 오케이. 다음. 다음.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합시다, 저도. 아,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다 됐어요? 다 됐어? 저희 노란색 그 맨 뒤에 계신 분이 계셨는데 어디
아, 아 누구세요? 아. 하이! 누구세요? 도우죠. 동네 오사카 오사카 추천! 와, 오사카 추천!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오사카요? 어, 추천! 좋아. 저희가 오사카요. 오사카 출신은 맞거든요. 아, 출신은 맞는데. 맞아요. 맞는데요. 아이고. 어, 어디 가면 좋을까요? 아, 그리고 있는 거 어때요? 아니, 그. 요한다. 너 많이, 아, 다 가봤을 거야. 그럼 다른 질문?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그리고. 고멘데. 네, 한남동 맞춰 주세요. 한남동. 그러면은 누나가 오사카에서 좋아하는 음식. 어? 그래요? 오사카에서. 오사카에서 좋아하는 음식? 추천해주고 싶은. 해파리 같은 거 좋아하잖아. 궁금하다. 해파리? 해파리? 아니 그 편의점에 파는 거 엄청 좋아하던데. 해파리 가면. 약간 해파리 냉채 아시죠? 냉채? 그거 좋아하는 거 같아요. 누나. 난 뭐든. 반찬 같은 거. 젤리피쉬. 어?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 나도 일본어로 이걸 모르겠다. 곤약 그런 거 되게 좋아하던데. 일본에 파는, 편의점 파는 거. 아 천사채? 천사채? 어 거. 그런 거? 병원에서. 뭐지? 맞아 그거. 네. 누나가 입맛이 조금 특이해요. 특이해요. 막내인데. 특이한 걸 많이 먹는 거 같아요. 맞아. 죄송해요 제대로. 맞아. 못돼가지고. 제가 알아보고 올게요. 좋아요. 다음에 다시 물어봐주세요. 빌리, 마블에서 불러주세요. 빌리 전체한테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을까요? 어! 오. 좋아요. 어! 전체로! 전체로! 아, 맞아요. 아. 저희가 언젠가 또 기회가 있으면은 아이들 선배님의 행사나 선보이 같은 곡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궁금하신가요? 맞아요. 그런 모습? 원하세요? 네! 진짜 영혼이 없잖아. 보고 싶어요. 아, 진짜로? 보고 싶다. 진짜 보고 싶다! 네! 생각해볼게요. 아, 역시. 일당의 고수예요, 솔직히. 아니, 그러고서 저 환상 하잖아요, 저희. 그치. 기다리세요. 맞아요. 머리 물었다. 지금 시간이 괜찮나요? 저희가 이제 또 생방송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희 산옥도 잘 마무리했으니까 본방도 지켜봐주시고요 여러분. 너무 와주셔서 감사해요. 커피 맛있게 먹고 푸딩도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빌리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맛있게 먹어요. 뭐 포토타임이라도 받을까요? 포토타임 1분만 주시면 돼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마이크는 여기다 놔. 그러니까 빌리브 인사 들었어야 되는데. 아 빌리브 인사 받을게요. 나 그거 너무 듣고 싶어. 다음에 기대할게요. 아 빌리브입니다. 집에 왔냐?